도박에 빠진 30대 남성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마고우의 집을 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우정도 돈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나 봅니다. 김진호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자동 현금 지급기로 돈을 가져와 입금을 합니다. 잠시 뒤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홍콩 달러로 돈을 바꿔가는 모습도 보입니다. 33살 조모 씨가 마카오로 원정 도박을 떠나기 전에 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. 조 씨는 이 돈을 자신의 25년 지기인 33살 임모 씨의 집에서 털었습니다. 범행은 5분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. 오후 7시 32분에 임 씨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38분에 임 씨가 귀가하는 6분 사이에 돈을 가져간 겁니다. 조 씨는 임 씨와의 술자리에서 집에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뒤에 임 씨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6,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. 조 씨와 임 씨의 집의 거리는 50m 남짓. 조 씨가 유년 시절 장난삼아 친구 집 담을 넘던 경로 그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. 어릴 적부터 그 피의자는 그 피해자 집을 올 때 왕래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경로를 알고.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훔친 돈 전부를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조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TV조선 김진호입니다.